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떡다리는 그놈들입니다. 네, 오늘은요, 제가 어느 때와 다름없이 제 파트너와 곤충 채집을 다녀왔어요. 사마귀들 먹이 잡으러 갔는데, 예상치 못한 존재가 채집되었습니다. 그 존재는 바로 이 뽕 안에 있고요. 보여드릴 계획입니다. 자, 바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거를 도심 속에서 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. 실루엣이 안 보이네요. 바로 오늘의 주인공은 넓적 사슴벌레입니다. 작고 턱이 약간 구부러진 기형이긴 하지만 굉장히 팔팔하고 신생충이에요. 보시면은 광택이 아주 그냥 살아있습니다. 자, 오늘은요, 이 자연산 넓적 사슴벌레를 사육 채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. 고고! 네, 일단 이 집주인의 원래 집이었습니다. 근데 이 친구가 죽었어요. 예. 단체 없이 사슴벌레였거든요. 집주인이. 근데 돌아가셔서 제가 소문을 알려고 하는데, 일단은 못 쓰는 박스들은 다 일단 버릴 생각이에요. 네, 통을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. 네,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깨끗해 보이는 바크 몇몇 개, 그리고 남은 바리톱과 먹이목이 있으면은 됩니다. 자, 후딱 갖다 올게요. 네, 일단은 뭐를 먼저 하냐, 일단 놀이목도 하나 갖고 왔습니다. 뭘 먼저 하냐, 남은 바리톱밥을 다 부어줄게요. 얼마 안 남아있어서. 싹 다 부어줄게요. 이게 톱밥이 건조한지 아닌지 아시려면은 톱밥으로 깨주고 주먹으로 꽉 눌렀을 때 뭉쳐지면은 건조하진 않은 거예요. 자, 보셨죠? 뭉쳐지죠? 이렇게 해서 뭉쳐지면은 안 건조한 겁니다. 톱밥이가 알갱이들은 으깨주시면 되고 눌러주세요. 이렇게 꽉꽉 눌러주시면 됩니다. 네, 그 다음에는 이제 다크들, 쓸만한 녀석들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. 바크가요, 왜 필요한 거냐면은 사슴벌레들이 놀 때 안 미끄러지게, 놀이목이 있어도 너무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그런 중요한, 자연으로 보시면은 낙엽 기능을 하신다 보면 돼요. 네. 벌레들은 이제 낙엽을 잡고 안 넘어지는, 미끄러지지 않는 역할을 하거든요. 낙엽이.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. 네, 바크를 이렇게 넓게 골고루 해줍니다. 이거는 좀 뺍시다. 자, 그리고 이제 먹이통. 이거는 인공 먹이통이에요.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. 이게 곰팡이가 안 펴서 또 인기가 있죠. 이거를 가지고 먹이로 먹이물을 가지고
그리고 하나 더 갖고 올게요. 네, 이렇게 깔아주시면은 웬만해선 사슴벌레가 잘 안 넘어져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젤리를 넣어줍니다. 그리고 사슴벌레 산란 세팅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사슴벌레들은 주로 뭐 그 썩은 나무에다가 산란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하시면 안 되고, 저는 그냥 일반적인 세팅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무기로 물을 한 번씩 그냥 칙칙칙 뿌려줄게요. 자,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이 넓적 사슴벌레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넣어주시면은 세팅 끝! 친구 고급했나 보네. 지금 주황 색깔이 사슴벌레 입입니다. 그리고 저 더듬이가 치우는 아래턱 입이라고 해서 안 묻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것입니다.